로맨스 장르의 특성을 좀 많이 살리고 싶어서 심쿵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한번 신장 폭격해보겠다는 각오로 심혈을 기울여서 연출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이 로맨스 장인 지현우 씨와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로맨틱한 연기가 어울리는 김소은 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. 굉장히 디테일해요. 배우 모두가 가령 케이크를 떠먹여주는 그 신 하나조차도 케이크의 양까지 포크에 어느 정도 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까지 고민을 같이 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비주얼적인 부분의 조화로움을 좀 많이 신경 썼어요. 그래서 캐스팅하는 과정부터 그룹샷이 들어갔을 때 이 배우들의 전체적인 미장센이나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게끔 전략적으로 신경 썼는데 시청자들이 좀 많이 느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. 그리고 저희 작가님께서 나레이션 부분에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서 글을 주옥 같은 글들을 쓰셨어요. 근데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좀 감정이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간은 좀 담담한 연출로 전체적인 톤을 맞추려고 했거든요. 그래서 유쾌한 부분은 굉장히 드리플하지만 끝부분에 해당되는 이제 김소은 씨 입장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나은이라는 캐릭터가 서술하고 있는 그 나레이션 파트에서는 담담하게 연출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습니다. 이렇게 답변을 들으니까 드라마가 더 기대되는데요. 김소은 씨께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. 드라마에서 찐 매력남 지현우 씨랑 또 편안한 남사친 박건일 씨랑 삼각 모습을 그리시잖아요. 실제 두 분의 매력 포인트가 뭔지 궁금합니다. 두 분이 갖고 계시는 매력이 정말 다른데요. 일단 현우 씨 같은 경우에는 친데레 같은 면이 있어요. 되게 겉으로는 무심한 척하지만 세심한 부분까지 되게 잘 챙겨주시고 또 이제 건우 씨 같은 경우에는 저랑 남사친으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대를 많이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좀 기대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면이 있어서 두 분이 갖고 계신 매력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도 두 분의 매력이 다른 걸 보시고 또 어떤 남자랑 더 잘 어울릴지 이런 밀당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